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1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돈을 쓰지 못하다 보니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했다고 하는데 최원희 기자가 그 내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분기만의 역성장입니다. 뒷걸음질 폭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큽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내수 소비 침체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민간 소비 증감률은 지난해 4분기 0.9%에서 올 1분기 마이너스 6.4%로 급락했습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 총생산이 2% 줄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조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2월 하순부터 민간 소비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1분기 지표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IMF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3, 4분기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고용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 이거는 점차 앞으로 이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내수에는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요.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지난해에도 이미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